이제 문제 4번 들어가겠는데요. 이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꼭 아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킬 내용입니다. 그래 아닌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2번, 4번, 5번은 포함시키는데요. 바로 3번 왜 틀렸냐. 끝에 정비구역의 지정 그 말 쳐버리고 그저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그 사업장 안에 정전토지 건축물 A가 지금 분양 대상자다. 그러면 그 자의 정전토지 건축물을 무엇이 있었다 명세하고 그 가격을 꼭 관리처분에다 집어넣는데 그 가격은 아까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해서 매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그걸 수정해서 그것까지 꼭 포함한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그 다음에 5번 관리처분계획 옳은 건데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만은 1번 사업시행자는 토지노수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자의 종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손실보상해서 주죠. 그래서 경매 처분한다 틀렸습니다. 손실보상해 준다. 그 다음에 2번 이 사업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갈채물 수입해서 인가받으러 간다 드렸습니다. 철거한 후에 그 말 줄이고 철거를 하기 전에 관리처분계 만들죠. 철거하기 전에 바로 시장 군수한테 가서 관리처분계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습니다.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그때 사용수익이 정되니까 그때 철거에 들어가죠. 그래서 한후가 아니라 하기 전에. 그 다음에 3번 맞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4번 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 억정이 바뀌다. 근데 그게 재건축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다. 근데 그게 A라는 사람이 토지노소였는데 그 자의 주택서 보니까 5개다. 그러면 5개만큼 주라고 하면 그만큼 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1주택을 공급한다 지워버려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재개발을 지워버리고 재건축사업. 5번은 재건축사업. 재건축사업 후 토지동호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다. 그따 줄 것이고 과밀 억제권역 바뀔 때 과밀 억제권역 바뀔 때 과밀 억제권역 바뀔 때 아까 했죠. 6번 관리처분계획이다 틀린 거 1번 2번 3번 맞아요. 자 아까 이 관리처분계획을 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이 다 끝나면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해서 관리처분계획 아까 포함시켜 포함해가지고 실패해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신청하러 가는데 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어져 버리면 그 관리처분계획 확정돼 버립니다. 확정되면 A가 분양시했는데 하지 않는 걸로 탈루돼 버렸다 그러면 분양 못 받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시장 군수한테 인가를 신청하기로 가기 전에 미리 그 관련 서류를 공람시켜서 공개 열람시켜서 토지동호소한테 의견 들어요. 이때 30일 이상 일단 공람시켜서 의견 듣습니다. 그리고 의견서 들으면 그걸 처음부터 인가 신청하죠. 인가 신청하면 시장 군수 등은 30일 내 이날부터 30일 내 인가를 결정을 알려줘요. 근데 들어왔던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조직 감당 안 돼. 그러면 한국 감정한테 이거 적정하게 작성에 들어왔는지 좀 타당성 검증 좀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인가 신청부터 60일 내 바로 인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1번, 2번, 3번이라는 걸 생각하시고요. 5번 만약 인가 내줬다면 모두 알도록 고시합니다. 4번 5번 이때 여기 봐봐요.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 여기가 서울특별시인데 서울특별시에서 무슨 재건축 사업을 하게 한 관리처분 수배에서 인가 신청이 들어왔어. 인가 신청해서 인가 내줘버렸다. 30일은 인가해봐 결정나죠. 뭐 아까 타당성 검증에 들어가면 60일. 아무튼 이때 인가 내줘버리면 어때 법적으로 인가 없이 들어오면 그 확정되고 다음 이제 사업 끝나면 그렇게도록 공고하면 되는데 어떤 문제 발생합니까? 여기에 사업장 안에 있는 거 다 철거하기 시작하죠. 철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1000세대가 있다. 2000세대가 있어. 금년 사람들 이사짐 싸고 나갈 거 아니에요.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데 나이 나버린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서울의 총 책임자가 돼요. 서울특별시장이죠. 서울특별시장이야 강남구청이 여기가 강남구다 그러면 강남구청이한테 야 너 인가신청 들어왔지
인가 당관 내지 말고 좀 기다려봐. 이렇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때 인가시에 들어가면 몇 년 동안 조정을 했어야 당관 기다려봐 이렇게 할 수 있냐? 1년. 몇 년이요? 1년. 그래서 2년 틀렸어요. 특별시장은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을 하도록 구청장한테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받은 구청장은 요청에 따라야 되고 조정 시기는 인가 신청한 날부터 몇 년을 넘을 수 없냐? 1년. 넘어가셔서 7번 관리처분 계획이다. 틀린 거. 자, 1번, 2번은 바로 아까 시장 군수 30분의 인가입을 결정해서 준 게 아니라 저 한국 감정한테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60일이면 답을 줘도 된다고 그랬죠. 그때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러냐. 1번 조합은 분당 규모가 바로 분양 대상률 분당구 추산의 총액 기준 20% 이상 그 늘어날 것 같다. 그럴 때도 시정수 등은 그게 맞은가 타당한가라고 검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요청하냐면은 한국감정원 뭐 여기다 요청할 수 있어요. 또 5분의 이상 조합은 5분의 이상이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있으나부터 15일 내 시장 군수한테 타당 성청을 요청했다 그러면 시장 군수 등은 그 관리처분계의 타당 성청을 한국감정원 같은 전문기관한테 의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4번 타당 성청을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 등은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았다면 며칠이면 인가를 결정해서 그 인가 신청자한테 통지해 주면 된다고 60일. 그래서 30일 틀렸죠. 그리고 4번 5번은 맞습니다. 8번 관리처분계 수립 기준이다. 잘못된 거.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을 꼭 관리처분계에다 집어든데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언제를 기준으로 수립하냐? 분양 시정 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죠.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를 지워버리고 분양 시정 기간 만료일. 분양 시정 기간이 오늘 끝났다 그러면 그날을 기준으로서 관리처분계에 내용에다가 분양 설계를 위한 계획서를 짭니다. 나머지 통과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는 바로 그 4번, 5번을 꼭 봐두세요. 과밀 억정운이 아까 했던 건데 과밀 억정운이 위치하지 않는 과밀 억정운이 밖에서 재건수업한다 그러면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죠. 소유한 주택수만큼. 그때 주택수만큼 할 때 주자 뺐다. 소유한 그 말, 좀 말이 매끄럽잖아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장소가 투기 가지고 조정 대상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제외됩니다. 제외된다 그 말은 1주택만 줘야 되죠. 5번 과밀 억정률에서 투기 가지고와 조정 대상적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3주택까지 공급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 투기 가지고도 아니야 되고 조정 대상적도 아니야 돼. 거기 위치하지 않냐는 그 말이다. 만약 위치했다 또 하지마. 위치 밑으로 끌고 가서 위치하면 1주택만 공부한다. 이렇게. 위치하면 1주택만 공부하고 위치하지 않으면 3주택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그걸 좀 잘 받으시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19번 날려버리고 넘어가고 10번 봅시다. 10번은 문제 10번 지문 4번과 5번만 보십시오. 자, 4번하고 5번만 정전토지 또는 건축물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이거 종전가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 재개발 사업장 안에 7억짜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2주택까지 공급을 할 수도 있죠. 또 종전의 주거 전용 면적이 200제곱미터였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2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소형주입니다. 4번과 5번을 묶어 쳐요. 그래서 두 개까지 줄 수 있는데 그중 하나의 주택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줘야 되고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한 날에 그 소유권 취득하지만 그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는 매매와 증여를 통해서 전멸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상소 넘어가서 허용되죠. 11번의 1번 읽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11번을 보면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건축물은 무슨 계획에 따라 꼭 처분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무슨 계획에 따라 공급해야 되냐? 관리처분계 엄청 중요해. 그리고 나머지 보지 마시고 저 5번 하나 봅시다. 5번 지문. 5번 지문 보면 사업 시행자가 토지 주택 공사 등일 때만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요. 지분형 주택. 지분형 주택은 토지 주택 공사 등인 시행자가 일부 지분 갖고 분양받아가는 사람이 일부 지분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받아가는 분양가 싸겠죠.
이건 완전히 사업시행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관자를 도모하고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 등일 때만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 등이 공동 소유하는 방식의 지분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 소유 그것도 줄 거 봐. 그것은 밑에 따라 10년 이내 기간 동안만. 몇 년 이내 기간 동안 공동 소유하냐? 10년. 그래 이제 지분형 주택을 공급받았던 사람이 10년 동안 열심히 돈 벌으면 나머지도 집은 사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0년 이내 기간 동안 같이 소유하도록 하는 주택, 이걸 지분형 주택이라 합니다. 그 정도 보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번 볼까요? 12번은, 자, 이 정비사업 시행자가 아까 관리청구 수배에서 시장우수한테 인가 받았습니다. 인가 받았다면 그거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된 그 관리처분계 내용을 변경한다 그러면 원칙은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변경 확정하거든요. 근데 변경할 때 경미한 사항은 그냥 변경 인가 안 받고 신고만 해도 돼요. 그 건이 바로 1번, 2번, 3번, 5번 있습니다. 근데 4번 왜 틀렸냐? 4번 둘째 줄 있느냐라 없는 그래야 돼. 4번은 있느냐라 없는 것들이. 그래서 없는으로 수정해 놓고 1번부터 5번까지 자주 받으세요. 이런 사유로 관리청구를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서만 내면 된다. 그 중에 5번 그 관리청구 속에 들어있는 내용 중 계산착오 오기 잘못 기록해서 누락 이런 것에 의해서 관리청구 내에 있는 조서에 단순 정정을 하려고 한다. 단순 정정을 하게 될 때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다면 그냥 변경 신고하면 되고 있으면 변경인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넘어가시고 13번. 이 13번은 관리청구 인가 효과죠. 자, 이건 꼭 받으셔야 돼요. 1번 아까 했습니다. 뭐가 떨어지면 기존 건축물을 본격적으로 철거하냐? 관리청구 인가를 받은 후부터. 1번과 2번 묶었죠. 그러나 관리청구 인가를 받기까지는 곧 붕괴될 소지가 있는 것들은 바로 소지한테 동의받고 시장구수구청에서 철거받아서 부셔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중요하죠. 이 종전의 토지 종전 건축물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관리청구 인가 고시가 있는 때 그것도 주고 관리청구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는 마지막에 종전 토지 건축물을 사용수용할 수 없다. 언제부터 사용수용 못하는가? 관리청구 인가 고시가 있는 때부터. 다만 그때로부터 바로 언제까지냐? 소유권 이전 고시가. 근데요, 없다 없었다 말을 좀 하나 써놓으세요. 다만 시행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만 시행자의 동의가 있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자는 사용수용 할 수 있다. 외에도 알아줘야 되는데 원칙이고 이것은 외에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이 관리청구 인가 고시가 떨어졌지만 바로 그 사업장 안에 시행자가 야 너 사용수용해도 돼 라고 동의서 줬다면 바로 사용수용해도 돼요. 그리고 권리보상을 손실보상을 원만히 받지 못한 권리자들도 바로 사용수용이 가능하다라고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중요하지 않아 아까 했고요. 5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까 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1번 이 주택이란 말 줘버려. 오른쪽에 설문에 주택이라면 빼요. 그래서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이렇게 주택이라면 빼고 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기존 원칙으로 철거할 수 있는 원칙이 아까 했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할 수 있냐? 관리청구에 인가 고시가 떨어지면 사용수익이 정되니까 그때부터 본격으로 철거 시작하겠다.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 보면 정비사업 완료 절차다? 틀린 거요. 자, 1번 정비사업을 다 끝냈던 자가 뭐 조합이다, 토지등록소재다, 지정개발자다 그러면 그네들 시장수 등이 아닌 시행자라거든. 그런 시장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 완료하면 시장구수한테 준공을 받아야 돼. 만약 시장구수 지가 시행자면 자기는 자한테 준공인가 안 받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2번, 3번 읽어보시고 만약 이렇게 정비사업이 다 끝나서 4번 준공인가 고시가 떨어졌다. 관리청구 수배에서 사업을 끝냈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다음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건다. 이거 중요하고 그리고 5번
이렇게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그러면 해제된 구역이 있다면 그 장소는 지구 단위로 관리해야 돼. 4번 지구 단위로 관리하는데 마지막이 틀렸어. 정비구역이 이렇게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준공 인가 가오시가 있느냐 다음날 해제했다. 관리체목을 수배해서 사업 끝났다는 소유권 이종호시가 있느냐 다음날 해제했다면 조합도 해산된다 틀렸어. 정비구역이 해제했다 해서 조합이 해산된 거 아니야. 조합은 조합원들 청산 안 내면 5년 동안 받으러 다니니까 그대로 조합은 존속해서 살아있습니다. 해산된다 지워버려. 해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 해산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이 정비구역을 지정시켜 놓고 일정한 기간 내에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정비를 해제했다 그러면 바로 정비구역 해제가 있게 되면 바로 그 조합 설립 인가 또 추진의 승인 이것들은 취소등 봅니다. 취소등.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건너가가지고 공사료 조치했다는 설명 틀린 거 해서 1번, 2번 봐두시고 3번 볼까?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이 정비구역 지정은 언제 해제 보냐? 이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 다음날에 해제된 본다. 맞습니다. 아까 저 위에 문제 바로 4번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었죠. 4번. 아까 문제 2번에 4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 맞고 4번 아까 했던 건데 준공 인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공사 다 끝났단 말이죠. 준공 인가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가 있으면 조합은 해산된 겁니다. 해산되지 않는다. 해산되지 않는다 그랬죠.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살아 숨쉰다. 5번 중요하죠. 이 관리청에 따라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는 이종고시가 있는 날 할 때 이자 앞에다 소유권 앞에 써봐요.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에 그 분양받은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한다. 중요하고. 오른쪽으로 모셔서 바로 4번. 정비사업 완료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다. 바로 틀린 거. 1번, 2번 읽어보시고 3번 아까 했는데 중요하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 할 때 고자 앞에다 써봐.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취한다. 맞고 다음 날에 맞고 하시고. 4번 이 정비사업 시행에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었다면 그날부터 지체 없이 그래야 돼. 14일 지워버려. 14일 지워버리고 지체 없이 대지 건축물에 대한 등기를 신청과 촉탁을 통해서 끝내줘야 되죠. 그래서 4번 14일이 틀렸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이 있게 되면 환지처분 공고 후 14일 내 환지등기를 신청 촉탁을 통해서 끝내주죠. 거기는 14일 여기는 지체 없이 들어가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5번 통과하고 6번에 3번 하고 5번만 봤어요. 뭐 했던 것인데 그래도 한번 봅시다. 6번에 3번 보면 정비사업 시행에는 준공인가 고시가 있었다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하고 토지분할 절차 거쳐서 관리청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렇게 이전해 줬다면 고시라죠. 그러면 5번 아까 했던 건데 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그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이 아니라 다음 날에 아까 했죠. 고시가 할 때 고자 앞에다 소유권 이전 써요. 마지막 줄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 다음날에 그 대지 건축물이나 소유권 취하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청산 문제 나있죠. 이 청산 문제 정비사업을 다 끝냈습니다. 어떤 자 종전가 3억짜리 가졌었는데 이번에 분양가 4억짜리 받았다 그럼 청산 내놔야 되죠. 종전에 제가 5억짜리 가졌었는데 이번에 분양받은 게 4억이다 그러면 오히려 청산 받아가야 되죠. 이런 겁니다. 청산 틀린 거. 1번 언제 청산을 주고받느냐 소유권 이종고시 후에 일괄 징수 일괄 지급하는데 왜가 있어. 2번째 왜죠. 조합 청관에서 분할 징수하자 분할 지급하자 조합 총회 열어서 의결을 하자 한 번에 주고받는 벅차니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하자라고 정했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고받으면 되냐 관리청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종고시까지 분할 징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이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식자는 조합 같은 친구예요. 조합이라든가 이런 자들은 지금 청산을
내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강제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정군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받으면 얘네들이 강제징수해주고 징수한 금액의 4%를 위탁수로 받아가죠. 4번 중요하네요.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부터 5년간 그 청산물 지급받을 권리 징수할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버립니다. 소유권 이종고시가 있는 날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꼭 아시고. 그 다음에 5번 정비가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저당권은 저당권자는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건축물을 소유자에게 청산물 지급하기 전에 그래서 한우를 쳐버리고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청산물 대상으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 지급하기 전에 해야 돼. 전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8번에 4번 아까 했던 건데요. 8번에 4번 그래도 한번 봅시다. 8번에 4번 보면 청산물 지급할 권리는 소유권 이종고시로부터가 아니라 고시로 다음날 꼭 확인해 주시고 5년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9번. 9번도 반복되고 있는데 청산물 옳은 거죠. 1번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있고 2번은 3년이라 5년. 그 다음에 3번 청산물 일시불 지급해야 되고 분할 지급해서는 안 된다. 아까 분할 징수 분할 지급 가능하다고 했죠. 된다. 그 다음에 4번 맞습니다. 청산물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청산물에 대하여 저당권 행사할 수 있다는 것. 5번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신 사업승계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징수할 수 있죠? 없다 드렸죠.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면 226페이지 3번 문제가 있을 거예요. 3번. 3번 문제도 다 보지 말고 지문 아까 했던 건데 지문 3번과 4번만 봐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문 3번 4번. 자 3번 읽어보시오. 아까 했으니까 4번. 아까 이 공동 소유관 몇 년이라고 했어요? 10년. 그래서 40년 지워버리고 10년. 통과. 나무 퍼지 마시고. 오, 다 끝났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건축법 처음부터 끝까지 할 테니까 참고하십시오. 안녕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어요.